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다 잘하네. 이게 모든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감할 텐데 이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 응. 이게 이쁘긴 한데 맞아. 먼지가 안 빠져. 이게. 맞아. 아무리 닦아도. 응.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끙. 이제 your turn. 자네, 내 카센터에서 일해보는 게 어떤가? 얼마 줄 건데요? 왜 말을 못해? 기본급? 비록 아우디는 아니지만 자동차에 혼이 담긴 마크다. 깨끗이 닦아야 해. 차가 얼마나 좋은데 타면서 나는 만족해. 여보는? 나도 만족해. 엔진만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나는 만족해. 디자인도 이쁘고. 여보는 디자인 안 좋아했잖아 이 차. 어. 폭죽 소리 나는데 폭죽이 안 보여. 지금도 디자인은 별로야. 나는 둥근 거 말고 각진 거 좋아하는 거든. 아 그래? 응. 현대자동차님 각진 거 좀 만들어주세요. 캐딜락 같이. 내 차도 아니고 와이프 차 닦아주는데. 멋지다. 어 내가 해. 되게 행복해 보인다. 나는 이 세차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좋아. 오, 속 시원해. 세차에 꿀팁이 있다면? 꿀팁? 응. 그늘진 데서 해야 돼. 와 진짜. 그리고 간단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리고 도구가 좋아야 돼. 프레셔 와셔, 솔, 세제 이런 게 좋아야 돼. 지켜보는 강아지도 있어야 돼. 힘이 나거든. 어? 왜? 생각해보니까 여기 밀면 여기 다시 더러워지잖아. 그러네. 힘든데 행복해 보이는 얼굴. 나 맨날 나이 먹으면 좋은 차 사서 맨날 닦고 있어. 남자들 다 똑같아. 근데 남자는 기본적으로 좀 단순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크게 벗어나지 않아 남자들. 수도꼭지 틀어놔서 끼친 거예요 이거. 수도꼭지? 후인 수도꼭지야? 화장실 가고 싶어? 배고파서 그래? 화장실 가고 싶어? 너는 그 파리? 너는 그 파리 고해? 오케이 오케이. 쉬하고 싶었구나. 나온 것.
것도 멋있지만 그거보다 이렇게 나무 사이로 보일락말락하게 잠깐 보여주는 게 진짜 멋있다. 낮에는 더워갖고 엄청 힘들었는데 밤이 되니까 선선해서 좋네. 어, 저기 사람 있나봐. 아니 동상이야 동상. 오 진짜 대박.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 같잖아? 아니 동상이니까 사람 같게 해놨지만. 주말을 이렇게 여유있게 보내야 돼. 어 연어인가 보다. 아 나 이거 박물관에서 본 적 있어. 그 옛날에 원주민들이 연어를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먹었다고. 겨울에는 식량이 없으니까. 연어 속살. 뭐해? 아줌마 보고 있어. 무슨 대화했어? 뭐? 왜 그래? 왜 싸워? 아련한데? 그래도 나름 바닷가라고 갈매기도 있고. 재밌어 이게? 지오? 와우. 방금 고래가 나왔어요. 고래가. 고래. Did you see? Oh wow! Those are whales. Oh wow! Oh, that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와 고래. 고래. 이런 바다에 고래가 있어요. 진짜. 우와, 나 소름 돋았어. 멋있게 점프 좀 해주고 그러지. 세 마리였던 거. 세 마리였어. 저기 어디 갔어? 가버렸나 봐. 아, 하늘은 야속하게 이쁘네. 비행기라도 찍어야지. 방금 고래 본 느낌이 어때? 아직도 막 얼떨떨해. 오 대박. 저 아줌마가 뭐 물개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물개 있으면 어쩌라고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나 물개를 봐도 멋있겠다 했어 여기서. 근데 이따만하게 이렇게 그치? 와 우리가 보인 것만 해 그만큼인데 얼마나 더 큰 거야. 엄청 와. 일부만 봤을 텐데.
와서 그냥 기대도 안 한 걸 봤네. 진짜. 아, 그래서 드론도 못 띄우고 조금 아쉽긴 한데 고래를 봐서 뭔가 위안이 된다. 너무 감사하다. 드론. 근데 드론 띄웠을 때 고래 찍혔으면 진짜 멋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좋아. 나오니까 그래도 굳이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 어. 어, 어때? 엄청 좋아. 들어봐. 먹은 게 아까워, 여보. 나 뭐 엄마 안 먹었어. 폭주. 이게 흔들리긴 흔들린다. 이게 진짜 앵커잖아. 나도 한번 해볼까? 오! 대박! 와, 그만해. 대박! 힘쓰다. 눈을 꼭 그려야 돼. 저기에서는 배를 가지고 자동차로 내려가서 배를 띄우는 데예요. 근데 나는 배가 없지. 똥배밖에. 독립기념일이라고 열심히 쏘네 저기서. 이제 마지막이라 딱 남은 거 다 쏘나 보다. 12시 다 됐잖아.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불꽃놀이 보면 장난하냐 그럴 거야. 아, 맞아. 근데 미국에서는 불꽃놀이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와우. 일로 나오셔야지, 여보도. 키가 작아. 네, 이렇게.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날이 더웠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누구랑 얘기해? 구독자랑.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뭐해? 그럼 콧구멍. 이런 거. 아무튼 다음에 봐요. 빠이.